안녕하세요. 질문 맛집 귤편을 맡게 된 농촌진흥청 감귤연구소 김민주 연구사입니다. 찬바람이 불면 따뜻한 이부자리에서 가족들과 함께 먹던 새콤달콤한 귤이 먼저 생각나는데요. 오늘은 겨울철 대표 과일 귤에 대한 궁금증을 맛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귤 알맹이에 그물처럼 붙어있는 하얀 실은 알베도 또는 귤락이라고 불리는 섬유질입니다. 이 알베도에는 펙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펙틴은 장내 유익균을 보호하여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장 속 수분을 조절해 변비를 해소하고 설사를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귤을 먹을 때는 하얀 실을 제거하지 않고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귤을 보관할 때는 귤 사이에 공간을 두어 공기가 통하게 한 다음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습도가 너무 높은 경우에는 푸른 곰팡이 등으로 인해 부패가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환기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건조해지면 신선한 맛이 사라지기 때문에 신문지 등으로 덮어 적정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귤을 주무르는 시간이 아주 짧기 때문에 어떤 성분의 변화로 인한 맛의 차이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귤을 계속 만지다 보면 사람의 체온이 귤에 전달되어 미지근해지는데요. 사람은 체온에 가까울수록 강한 단맛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귤을 주물러 체온과 비슷해졌을 때 먹으면 귤이 좀 더 단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증명된 연구 결과는 없습니다. 귤 껍질에는 비타민C와 구연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특히 비타민C는 과육과 비교했을 때 4배 이상 많은 양이 들어있어 껍질을 섭취하게 되면 면역력을 증진시키고 감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귤 껍질에는 비타민 P의 종류인 헤스페리딘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헤스페리딘은 모세혈관 강화작용뿐만 아니라 항염증, 항균작용 등 질병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귤 껍질은 농약이나 오염물질 등으로 인해 바로 이용하기에는 걱정이 될 수도 있는데요. 우선 농약 사용 지침을 보면 유통 중에 인체에 문제가 될 수 없도록 처리하는 시기와 양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로만 세척하여도 충분히 제거가 가능하지만 물에 식초나 소금, 중성세제를 넣어서 세척할 경우 더욱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껍질을 섭취하고자 할 때는 이렇게 세척하여 섭취하거나 유기농 재배 농장에서 구매하여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귤은 다른 과실에 비해서 새콤한 맛을 나타내는 구연산의 함량이 높아 위가 좋지 않은 분들이나 임산부가 섭취할 때 주의하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귤이 가지는 산 함량은 1% 내외로 위에 큰 부담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개인마다 민감도의 차이가 있어서 귤을 먹었을 때 속쓰림이 느껴진다면 식사 후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이백 귤은 당도를 높이고 산도를 낮추는 기술을 적용한 귤입니다. 타이백은 물은 흡수되지 않고 공기는 통하는 기능성 피복 소재를 말하는데요. 귤을 재배하는 토양에 이 타이백을 씌워 재배하면 여름철 빗물이 토양으로 들어가지 못해 당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 결과 일반 귤에 비해 당도가 높은 귤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최근 고품질 귤을 생산하기 위해 타이백을 이용한 재배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방식으로 생산된 귤은 타이백 귤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귤 하나의 무게는 보통 100g 내외인데요. 국가표준식품성분표에 따르면 귤은 100g당 34kcal라고 합니다. 밥 한 공기의 칼로리가 300kcal인 것을 감안하면 그리 높지 않은 수치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귤을 하루에 두세 개 정도 섭취하게 되면 비타민C의 1일 권장량을 섭취할 수 있고 귤의 유용한 성분들로 면역력 강화나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궁금증이 많이 풀리셨나요?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귤과 함께
행복한 겨울 보내세요.